예, 오늘 작품 연설 명상합니다. 예, 말글청 인향, 말글청 인향, 청인향, 예, 사각형의 무 춤출무 길도빛 무무도빛 아무것도 없는 중에 춤추는 돌을 빛으로 바란다. 춤추는 돌로 빛을 바란다. 이 세상의 시스템들이 굉장히 여러모로 불완전해서 신뢰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냥 어떤 대가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좋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게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나만이 사라지면 좋겠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작업들이 자기도 모르게 행해지고 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속에서 생명을 찾아내고, 무심한 마음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고, 그 무심함 속에 춤이 여러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길에 빗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가서는, 4, 3, 4, 5, 6. 3은 동쪽이고, 4가 서쪽. 5가 이제 발을 정자. 하늘이 발라진다. 하늘이 발라져야 인간 심보도 발라진다. 따라서 이 정력에 지축이 바르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거기에 맞는 존재들만 거기 적응을 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 정역에 그러한 속에서의 육신 몸뚱아리는 어떤 몸이 될 것이냐? 그 몸뚱아리는 당연히 육신의 별빛이 되는데 이것은 우주의 중심, 지구별의 중심, 중심 자리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명상하는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려 나가야겠다는 것이죠. 5, 6, 6에서는 집을 짓게 되는데 그 짐이 오늘은 012345로 012는 합하면 3이 되고 210이 되죠. 이렇게 뒤집어 엎으면 345 345를 통해서 생과 사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철학적인 것을 간파한다.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밝은 진리의 세계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은 오늘의 집에서 삶은 영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하나의 두 개를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 이게 이제 일과 영이 신무국도 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마음으로
생사를 초월해서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란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오늘은 이제 2020년 11월 8일에 해님미소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무도에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몸을 계속 건강하게 유지를 해서 하늘로 차원을 높이는 길로 가는데, 그것은 제일 끝머리에 원형의 무국, 신무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간다는 이제 수결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삼신의 삼세의 소대세가, 이게 이제 학, 단정학으로서 부모 간의 천년 사랑을 말하는 부부학, 천수를 얘기하는 학에 대한 학의 노래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여기에 소나무와 이것도 원거리 소나무, 근거리 소나무, 이것은 백견 합액이 이것을 이제 아마 계속 몸 마음 관리를 그림 스케치를 통해서 하는데,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 하는 일,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끝까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 가는데 그 윤회를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학인의 자세, 이런 것들이 나타나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작품 설명, 연설명상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림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 소리로 해보겠습니다.